안녕하세요. 서윤TV의 서윤입니다. 자, 오늘은 볼링공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볼 텐데요. 일전에 올렸던 하이로드 오리지널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했었던 하이로드 X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드 X는 덤리스 투핸드 볼러들에게 갓볼이라는 명성이 자자한 볼이기도 한데요. 명성대로 큰 입사각과 모션이 상당히 예술적으로 나오는 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로드 X의 볼 모션은 실제로 보면은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은데요. 입문용으로는 사실 너무 센 볼이고 구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쓰시기에는 너무 좋은 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스톰 하이로드 X의 볼 모션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볼 모션을 보시기 전에 제가 굴리는 볼 모션을 이제 올리면은 더 이제 보기 좋으실 것 같은데 지금 볼링장을 못 가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볼링장에 오픈하는 대로 이렇게 볼 영상, 볼 리뷰 영상 올릴 때 제가 직접 굴린 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드 X는 이제 솔리블 리액티브의 커버 스탑을 지녔고요. 마감 처리는 1500방 마감의 폴리싱으로 되어 있는 볼입니다. 예, 솔리드 커버 스탑을 지닌 볼에 폴리싱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백엔드는 당연히 좋을 거고 마찰력도 상당히 훌륭하겠죠. RG 값은 2.57, 디프 값은 0.046의 제원을 지녔으며 대칭 코어의 제품입니다. 색상은 이제 외관은 블랙이고요. 이제 로고는 옐로우 색상으로 각인이 되어 있네요. 상당히 잘 어울려요. 이 볼의 출시일은 2018년 10월 19일이고요. 레인 컨디션은 미디움과 헤비 오일. 이렇게 적합하다고 제원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 하이로드 X는 본인이 컨트롤만 할 수 있으면은 정말 재미있는 볼이에요. 그러니까 상상 이상으로 백엔드 모션이 세서 이제 볼을 굴리고 나서 이제 13번 포켓팅이 되면은 진짜 탄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볼이죠. 뭐 헤비 오일에서는 안정감 있는 볼 모션을 확인할 수가 있고 미디움 오일에서는 이제 큰 입사각의 볼 모션을 볼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죠. 볼러들 사이에서 이 볼이 정말 별종이라고 할 정도로 극찬을 받은 볼이에요. 이 볼을 구매를 하실 때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큰 입사각을 원한다, 혹은 이제 회전이 이제 많은 볼러다 그러시다면 이 볼은 아주 재미있게 쓰실 수 있는 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